불타는 트럼맨이라고 요번에 또 방송을 해요. 정치가 그런 게 싫었어. 이런 거 헷갈렸더니 야, 또 이런 그래. 근데 미스터 트롬 뭐 또 뭐 불타는 뭐? 불타는 트롯맨. 트롯맨. 대 미스터 트롯. 둘 중에 누가 흥행을 더 많이 할까요? 불타는 트롯맨은 MBN이고 MBN. 예. 네, TV 조선이요. 여긴 TV 조선. 예. 네. 서로 한번 붙자. 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. 누가 이기겠냐? 간단한 거지. 둘 다 그렇게 이번에 크게 뭐 아 이거 진짜 이거 쪽팔린 이거 바로 이기겠다는 건데. 일단 미스터 트롯이 좀 클 것 같고 어느 게 낫느냐면은 뭐 불타는 그 트롯이라는데 거기서는 또 거기 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템도 많이 낼 것이고 그리고 또 가수나 그 진행자들도 굉장히 클 것이고 거의 박빙이지 않을까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타는 트롯맨이 이길 것 같아요. 그럼 아마 그럴 확률이 왜 많냐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스터 트롯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지만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데서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랑 막 진행자부터 출연하는 가수들까지 돈을 많이 쓸 거니까 아마 싸움을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그쪽이가 더 낫겠지. 불타는 트롯맨. 승자는 나도, 불타는 트롯맨. 나도 그렇게 봐. 이거 못 박았습니다. 아이씨. 불타는 트롯맨 화이팅. 그쪽. 아마 그쪽이 나을 것 같아.